정부와 여당은 더 이상 유족분들, 생존자분들, 관련된 모든 분들을 또 다른 죽음의 길로 밀어내지 마십시오. 이번 국정조사의 목적은 너무나 명명백백합니다. 그것은 유족과 함께 시작하고 유족과 함께 끝을 내야 하는 국정조사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유족들께서 스스로를 외상후 스트레스성 장애를 저는 치유해야 하는 피해자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이 치유에 집중하지 못하고 자꾸만 이렇게 언론 앞에 서게 만드는 그것 자체가 정부 여당이 또 다른 피해를 양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발 유족들의 절절한 의사를 충분히 반영해 주셔야 그것이 또한 정부 여당이 지금까지의 잘못을 반성하고 또 다른 피해를 양산하지 않는 유일한 길입니다. 다시 한번 유족분들께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반드시 유족과 함께 시작하고 유족과 함께 끝내는 국정조사를 제대로 이행하겠다는 다짐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조심 백은종 그 투쟁의 기록 개벽이 출간되었습니다. 윤석열의 등장을 예언한 채 개벽 검찰공화국을 막아라. 무소불위의 검찰을 그동안 아무도 건드리지 못했다. 검찰을 손볼 세력이 어디에도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뛰는 검찰에 나는 국민이 있다. 전두환 군부 독재와 이명박근혜 정권마저 붕괴시킨 촛불 시민들이 그따위 검찰 출신 나부랭이들의 폭거에 굴하겠는가. 위기의 대한민국 윤석열 검찰공화국에 맞서 싸우 촛불 시민들의 투쟁의 지침서 조심 백은종 국가와 민족을 위한 그 투쟁의 기록 개벽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을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